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골TV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곳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창고 기억나시죠? 저기에 집이죠. 저 집을 팔고, 그런데 여기 땅을 반을 잘라가지고 저기 집과 함께 땅을 팔았죠. 그런데 여기 땅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 왔는데요. 아주 놀란 것은 저기 새로 이사도는 집이죠. 저 집에서 개 세 마리가 저에게 접근을 했죠. 한 마리는 세파드입니다. 아주 큽니다. 다른 두 마리는 핏불이죠. 한 마리는 건장한 핏불이고 다른 하나는 핏불 같기도 하고 불도 같아요. 아무튼 세 마리의 아주 엄청난 무슨개가 접근을 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죠. 여기도 하나의 고향입니다. 고향. 저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돌아다니네요. 그 개 세 마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제가 겁을 먹었죠. 개를 좋아하지만 German Shepherd에다가 두 마리의 핏불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생각에는 그 전기 그 칼러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og fence가 땅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제 곁에는 접근하지 못했죠. 그게 한 가지 아주 좋았던 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두 시간을 제가 시간을 보냈네요. 오래된 잔디, 관리되지 않는 잔디 좀 갖고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오래된 제가 저기서 12마리의 그 닭을 키웠죠. 그 닭들에게 아직까지도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저기 개오죠. German Shepherd. 아주 똑똑한 녀석 같아요. 저기 집을 산 사람이 의사 가족이죠. 교수이자 의사 가족입니다. 아주 젊은 부부인데 애들도 두 명이 되고요. 애들보다는 개가 더 많습니다. 개는 세 마리입니다. 단풍님이 많이 들었죠. 잔디가 정말 많이 길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타고 다니는 잔디 깎는 기계도 없죠. 그래서 밀고 다니는 저 작은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여기에 몇 번이나 한 번에 긴 잔디를 깎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세 번 이상 걸쳐 가지고 잔디를 깎아내었는데요. 그래도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기에 그릇무더기 있죠. 저 그릇무더기 속에서 님버스가 몇 번 갇히곤 했죠. 제가 장난을 친다고 님버스를 가둬놓고 어떻게 나올지 재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좋으면서도 여기가 그립죠. 아마도 여기만큼 좋은 그렇게 최고의 집은 아니더라도요. 로케이션은 거의 최고입니다. 프라이버시도 아주 많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곳에 가기가 너무 가까워요. 저기 젊은 세파트 있죠. 저기 세파트 있는 데가 우물 있는 곳이죠. 조만간에 어둑어둑할 겁니다. 해가 조만간에 지죠. 여기에 제가 타고 다녔던 붕붕카죠. 이 붕붕카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건장하게 했죠. 아마 베를린은 죽었을 겁니다. 여기 나무도 하나 떨어졌네요. 여기 사다리도 있고 저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나무들을 몇 개 제가 여기다가 심어 놓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밤나무도 있고 저기 거우지베리도 있고요. 대추나무도 있고 여기 쑥도 있죠. 씨가 열렸습니다. 박하도 있고 여기에 부추도 있죠. 여기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나무죠. 감나무는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이게 바로 감나무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캠핑을 하다가 미국 돌감 야생 감나무를 발견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의 문제인데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아마 수십 종의, 수백 종의 단감나무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새 집도 있네요. 그립습니다. 이 그물을 제가 혼자서 지었죠. 저는 이런 그물을 좋아합니다. 작지만 저기에 젊은 쇠파트가 망을 보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하고 있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여기 근처는 올 수 없죠. 예, 저기 핏불 있죠. 핏불도 있고 젊은 쇠포트도 있고 한 마리 더 있는데 자빠지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님버스가 저기 드라이브웨이 있죠.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 위에서 낮잠을 자고 오고 가는 차를 많이 구경을 했죠. 정말 멋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단풍이 잘 들었죠. 주위가 정말 색깔이 좋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나무를 색깔이 좋은 나무를 남겨 놓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서 소리가 나는데요. 아저씨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한 달 전입니까? 연락이 왔는데 여기 있는 땅을 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한테 자기에게 팔아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팔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조만간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기 주위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을 판 것은 아쉬운 마음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든 옛날 우리 집 있던 곳에 잠시 왔다가 돌아갑니다. Thank you for watching.